예, 지금 미래통합당의 당명이 국민의힘. 아니 국민의짐으로 합시다. 국민의힘인데 왜 이렇게 지었나 했더니 예, 국민이 헌법 정신에 맞다. 여론조사서 가장 많이 나온 게 국민, 국민의당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안철수의 어떤 영입, 러브콜 뭐 이것도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안철수도 뭐 이거에 대해서 요즘 뭐 마음이 좀 움직이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러브콜에 안철수도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 같으면 얼마 되지 않아서 좀 같이 합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2003년도에 어허. 노무현 대통령 출범하고 맞다 이거 어디서 국민 예, 우리 거 아니야? 애초에 들어보세요. 지금의 이런 모든 그 유튜브랑 인터넷 방송의 시초가 민주당의 천호선 당시 인터넷 팀장이 만드신 노무현 라디오라고 있었어요. 라디오 21인가 뭐? 예, 그게 바로 라디오 21이 됐고 언론에서는 라디오 21이 계속 민주개혁 방송하고 우리 노사모가 한 축에 있지만 그래도 다른 시민운동을 하자 그래서 정청래 의원도 가담하고 문성근, 연계남 뭐 그 유명한 분들이 못한 게 국민의힘이라고 2003년도에 생긴 거예요. 우리는 국힘이라고 약칭해서 한 거예요. 그래도 꽤 역할을 하고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국민의 명령, 예, 국민의 명령도 백만송이 장미까지 갔지만 이거 역사도 안 알아보고 이렇게 아니야 저, 알면서 지금 위장하려고 한 거. 그들이 가장 가져오고 싶었던 단어가 민주래잖아요. 민주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하고 싶은데 민주를 어떻게 넣어도 당명이 안 될 거니까 우리 왜 최민희 의원 책 논리느라고 쉼 없이 걸어. 근데 우리 힘 없이 걸어라고 얘기했잖아요. 힘 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예, 이 국민들에게 암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통합당이 국민의 힘, 국민의 짐이 되는 건 확실하고요. 국민의 쉼을 만들어주지 못할 것도 뻔하고 이걸 어떻게 줄여서 국힘? 아이고 이런. 아니, 국민의 잘 정했어요. 적도 나오고 국민의 뭐 병도 나오고 다 나오네요.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라고 그랬고 국민은 황당. 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국민의 하면 뒤에 붙을 수 있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한 글자리 이제 지우는 거. 일단 저는 국민의 짐. 프락지가 졌나 이거. 국민의 힘이라고 2003년도에 짐이 커요. 가장 대표적인 노무현 대통령 응원. 정당명은 아니었으니까 갖다 쓰겠다 하겠죠 뭐. 제가 볼 때는 뭐 여론조사를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모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민주 진영 사람들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럼요. 토해당. 국민의 아니 공모에 아마 토해당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우리 진영에서 이름 지어달라니까 이름 잘 짓거든요. 토착 외부의당. 그냥 토해당 아니면 뭐 친일당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공모도 많이 들어갔더라고. 국민의 껌, 국민의 암. 뭐 이게 국민의당 뭐. 안철수랑 합치기 참 좋네요. 앞에 세 글자 같으니까. 아니 그래서 안철수가 요즘 드러내놓고 요즘 행보를 하고 있는데. 다 모이든가 말든가 저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국민의당과 느낌이라는 뭐 질문이라고 하면 안철수를 좀 배려한 게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가 그래도 갖고 있는 몇 퍼센트라도 하나의 힘으로 합쳐서 쟤네들은 이제 대선 준비를 위해서 당명을 바꿨다. 그래서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라고 뭐 얘기들을 할 텐데 뭐 하여튼 정당명 자주 바꾸는 정당치고 제대로 된 정당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 네. 이름을 자꾸 바꾸고 가명, 개명을 하고 이렇게 쓰는 거 할 때 사기를 의심해 본다고 하지만 정당이라고 다를 이유가 없죠. 국민의 짐도 참 좋은 거 같고 국민의 적, 적, 국민. 뭐. 라임을 맞춰서 뭔가 좀 집어넣어 보면 재밌는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이 국민의 힘을 맞춰서 진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될 때가 내년 보궐선거도 있고 또 후년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맞네요 진짜. 제가 보기엔 이름은 기막히게 진 것 같습니다. 이게 풍자 패러디가 무수하게 될 걸로 보고 이걸 김수민 씨도 아마 책임자로서 최종 올렸겠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아니야. 이런 건 보통 내려오죠. 국민들에게 모집하겠다고 하면 안에 내정됐고 우리 같으면 공모로 뽑습니다. 근데 저쪽은 미리 대충 집어넣어 놓고 뭐 붙으면 되지 않겠어 뭐 이런 거 하나 해가면서 이렇게 됐겠죠. 저는 밑에서 만들어서 올라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국민을 학살했던 새끼들, 국민에게 총을 난사했던 새끼들이 국민의힘이라는 말을 제일 좋아하고요.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새끼들이 가장 민주라는 말을 쓰고 싶어합니다. 왜?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가치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민주정의당이었죠. 전두환의 80년대. 그렇죠. 예. 정의.
민주와 정의를 합친 민주와 정의를 합친 민정당이 아주 유명했었죠. 정말 그들은 누구보다도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들이라서 국민과 이 민주라는 말 앞에서는 항상 부끄러워할 존재들인데 일본 때문에 못 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들은 자유민주당이라고 붙이고 싶을 텐데 그렇게 되면 대놓고 일본 따라한다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들은 자유를 좋아했는데 이제 자유라는 말도 못 쓰고 국민 민주 이렇게 하기도 웃기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힘으로 집어넣게 된 것 같은데 제발 짐만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목 잡기에 익숙한 당이고 국민의 짐이 되고 있는 당인데 이제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의대 의사 동네 병원 파업하는데 가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개국본에서는 명분 없는 진료 거부를 하고 있는 동네 병원들 지금 마크 있죠? 파업 병원 가지 않겠습니다. 저희 대대적으로 어떤 병원이 국민을 위해서 이 상황에서도 병원 문을 여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봐주시고요. 동네에 지나다니시다가 파업에 동참해서 가지 않는다는 병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